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. 식혈로 돌아오긴 했는데. 산소 5리터셔요. 네. 맥박 150에 100, 펄스 88입니다. 아이보이 라인 달아주시고요. 여기 심전도 체크할 수 있어요? 네네. 할아버지가 평소에 당뇨에 고혈압이 있었으니까 심근경색 아닐까요? 심근경색은 아닌 것 같고 non-sustained VTEC 같은데.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. 무슨 일이에요, 대충? 문창이다. 문창이다. 안녕하세요. 문창아, 고민은 안 돼! 저리 가! 어디, 누굴 만지는 거니? 맞죠 진짜. 아 절로 가. 절로 가. 보미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? 엄마 이모랑 밖에 나가 있자. 어린애들은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. 자 나가자. 아 이게 아프다면서요?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? 여기 태창아. 아 태창아. 은진아. 봄아. 엄마. 사람들이 이상해. 사람들이 다 되게 이상해. 이상해. 뭐가 이상해? 태창이는 아무래도 설사병이 나서 지네 집으로 다시 간 것 같은데? 아니야. 이상해. 할아버지는 좀 괜찮으셨어, 보마? 이상해. 사람들 다 이상해. 자꾸 뭐가 이상한데? 엄마가 보기엔 하나도 안 이상한데? 뭐가 이상해? 그래. 내가 보기엔 열나 이상해. 아이고. 숙녀 얼굴이 이게 뭐냐? 너 손바닥 좀 펴봐봐. 아이, 더러워. 너 손 언제 씻었어? 아침에 세수할 때요. 아침에 씻고 한 번도 안 씻었지? 네. 내가 애기 엄마라도 기겁하겠다. 니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? 애기들 만질 때 손 깨끗이 씻고 만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줬어? 아이고. 아줌마, 무슨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요? 못생기면 다야? 우리 엄마 안 못생겼어요.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, 우리 엄마. 내 눈엔 못생겼어, 니네 엄마. 아닌데? 이쁜데, 우리 엄마. 못생겼어. 안 못생겼어요. 못생겼다니까. 저렇게 못생긴 여자는 보다 처음 본다, 난. 아저씨도 못생겼어요, 그럼. 난 잘생겼지만. 대한민국 대표 완순함이지 난. 못생겼어요. 그래. 그렇다 치고 그래도 너보단 나. 넌 매주잖아. 나 매주 아니에요? 너 지금 매주보다도 더 끔찍해. 집에 가서 거울 좀 봐.
내가 태창이라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다. 저 아저씨 집 때리는 댔어 엄마. 아 이상해 이상해. 전부 다 이상해. 그래도 네가 제일 이상할 거라마. 이게 뭐야? 결핵성 임파선염인가? 아, 혹이 왜 이렇게 커요? 보건소에서 주사 맞은 다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어떡해? 아, 전 결핵 예방 주사를 놓은 건데. 아, 진짜. 불안해. 어, 불안해. 불안해. 네가 주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. 육지 병원에다가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. 야, 일단 진정하시고요, 아주머니.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? 아니, 이거 혹시 고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인터넷에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결핵이 걸린다는데 일주일 전에 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애도 업어주고 놀다 갔어요. 아, 봄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. 거기에 봄이 왜 갖다 붙이세요? 봄이가 무슨 동네 부기예요? 그래요. 다 제 잘못이에요. 제가 주사를 잘못 놔서 그런 거니까 차라리 제 머리채를 잡으세요. 왜 죄 없는 봄이는 자꾸 끌어들이세요 진짜. 아니 지금 뭘 잘했다고.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이건 뭐 결핵도 아니고 BCG에 의한 임파선염 같습니다. 저기 그게 뭔데요? 애기가 면역 체계가 좋으면 주사 맞고 이런 반응 보일 수도 있어요. 뭐 간단한 치료만 하면 끝나니까 걱정 마세요. 드레싱 세트하고 림파피 하나 줘요. 네. 아이고 아이고. 그러면 우리 자차로사님 잠시 없나요? 좀. 조금 차가워요.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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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자자자자자자. 아이고 잘 참네. 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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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습니다. 이게 끝이라고요? 뭐 깨끗이 관리만 하면 저절로 아물 거예요. 에이즈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공기에 감염되는 거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에이즈로 벌써 다 뒤졌겠죠? 닭대가리들. 목 들어봐. 그렇지. 우리 그럼 서울 안 가?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한번 보고. 아저씨도 왔는데 서울 가지 말자. 봐서. 너 왜 웃어? 아저씨가 대한민국 대표 미남이잖아. 엄마도 사실 아까 토할 뻔했어. 엄마 내가 집딱 맞지? 응? 내가 엄마 안 못생겼다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나 구겨줬잖아. 너 말 살짝 감정 상하게 한다. 뭐? 우겨주다니. 엄마가 예쁜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게 왜 우겨준 거야? 왜? 뭐? 열도 없는데?